영상 국어 수업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영상 광고로 만드는 수업 내용이구나. 영상 광고를 계획하고 완성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개인별로 짧게 광고 영상을 만드는 과제를 내줘야지. 자, 우리 반 아이들이 영상 광고를 잘 만들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 아이들이 만든 영상 광고에는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잘 드러나질 않네. 노출 부분이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주면 슬기로운 초등 수업생활.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 개정교육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학생들이 성취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정 중심 평가와 그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영상처럼 활동 1과 활동 2를 했는데 실제 활동 3의 과제를 확인해 보니까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온라인 수업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이 지도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글 클래스룸과 그리고 또 아까 앞에서 봤던 패들렛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과정 중심 평가와 피드백을 동시에 할수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정 중심 평가와 피드백을 동시에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과정 중심 평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과제를 제시할 때 성취도 확인을 위한 기준표가 제시 가능한데요. 이때 학생과 교사가 함께 기준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댓글과 댓글 기능으로 교사와 학생이 상호 피드백이 가능하고요.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상호 평가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접속 방법은 클래스룸으로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정 중심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 중심 평가를 제시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정 중심 평가를 제시하면은 네, 저는 국어에서 이제 국어 광고 만들기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이거 원래는 모둠으로 하는 활동인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 개별로 국어 광고를 직접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과제를 했습니다. 이제 과제만 제출한 게 아니고 이때 학생들에게 이제 어떻게 언제까지 제출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기준표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이 동영상은 무엇이냐면은 학생들이 만들기 어려울 때 약간 참조할 수 있게 정리해 놓은 유튜브 영상을 학생들이 참고해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할 때 기준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과제를 더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요. 저는 이세 가지 영역으로 과제를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과 내용 전달 능력, 그리고 과제 제출 시기, 이세 가지를 평가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뭐, 내용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것과, 알리고 싶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리고 과제를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는 것을 평가에 넣었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아까 기준표를 클릭하면 다 함께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과제 제출 확인인데요. 아까 보시면은 제출함과 할당 완료, 채점 완료, 이세 가지로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표시가 됩니다. 먼저 제출함을 보시면요. 말 그대로 학생들이 모두 과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12명의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제출 늦게함과 제출함이 뜨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으면은 그 날짜 내에 낸 친구들은 제출함, 그리고 그 날짜를 지나서 낸 친구들은 늦게 제출함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다음 이제 할당 완료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만약에 과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시하면은 학생들에게는 전부 다 할당 완료라고 뜹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가운데 숫자가 25가 되어야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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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됨이 뜨죠. 이 친구들은 시기가 지났지만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두 친구들은 사실 과제를 제출했었는데요. 이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서 제출을 못 해가지고 저한테 따로 파일로 제출했던 친구들이라서 누락됨으로 표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다음 이제 채점 완료는요.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제출한 친구 중에서 제가 그것을 보고 채점을 완료해서 돌려준 친구들이 바로 이 채점 완료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면은 자기의 점수와 그리고 선생님이 보낸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제 제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이젠 과제 확인 및 피드백입니다. 이 학생들이 과제를 하면 이제 교사가 과제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줘야겠죠. 네, 먼저 과제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이 파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걸 클릭만 하면은 바로 재생이 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요, 성적을 매길 수 있는데 아까 기준표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세 가지 기준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클릭만 하시면은 점수가 자동으로 들어가서 합계가 나오게 되고요. 이 비공개 댓글은 피드백의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채점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 영상을 보면서 캐릭터 표정에 살려서 내용을 잘 구성했어요. 이 비공개 댓글에는 자막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력에는 45점, 그리고 내용 전달에는 30점, 과제 제출 시기는 20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95점을 주었는데요. 제가 이제 요거를 학생들에게 반환 버튼을 누르면은 이 학생은 자신의 점수와 제 비공개 댓글, 즉 피드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피드백 및 반환입니다. 네, 이제 한 명에게 과제를 반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이 알림을 받고 내가 남긴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반환을 누르면은 그 학생이 갔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받은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았으니까 이제 과제 수정 및 제출을 하면 되겠죠. 네, 학생 계정으로 들어와서 본 화면입니다. 이 학생은 아까 제가 준 것처럼 창의적 사고력 45점 이렇게 해서 성적을 받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자막을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내용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 비공개 댓글을 피드백이죠. 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상을 편집해서 다시 올리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수정 및 제출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과제를 다 수정한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아까 있던 파일 위에다가 또 다른 파일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파일 없애고 새로운 파일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아까 있던 파일 없애고 다른 한 개의 파일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해서 제출을 누르면 바로 제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출한 다음에 학생은 이제 선생님에게 다시 댓글을 또 보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줬던 피드백에 대해서 그럼 저는 이제 자막을 사용해서 알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제 과제 수정 및 제출까지 해서 과제를 내고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출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온라인 상황이지만 완전 학습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학생 간의 피드백입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학생 간 피드백이 주기가 가능한데요.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만든 광고를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광고를 다 보고 그리고 또 밑에 글을 달 수 있는 네모난 칸을 만들어서 칭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권한, 수정 권한을 줘서 학생들도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해서 만들어주면요. 이제 상호평가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만 10번 친구 한 내용인데요. 이제 칭찬한 것을 쓰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영상이 흥미롭게 만들어졌다. 내용이 창의적으로 전달된 것 같다. 재미있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짧게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자신 영상을 본 다음에 다른 학생에게 상호평가 혹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이 프레젠테이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과제 중심 평가와 피드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 가지 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정 중심 평가와 피드백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패들렛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이 과정 중심 평가에 용이한 점은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학습 과제를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이미지 파일이나 쓰기 과제를 핸드폰을 사용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의 작품을 한 공간에 모아두어 자신의 작품과 직접 비교가 가능하고 친구의 작품을 별점을 주거나 피드백이나 댓글을 통해서 친구의 작품을 평가하여 동료 평가하는 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패들렛은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설치조차 없이 직접 실행이 가능하여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동료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정중심평가와 피드백을 동시에 하는 장면을 패들렛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들렛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들렛 만들기를 누르면 이러한 다양한 8가지의 테마라인이 나오는데요. 벽을 활용하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기 제일 좋으므로 저는 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학생들에게 미술과제 혹은 이렇게 국어과제 이렇게 제시해줘도 무방합니다. 이 설명은 학생들이 볼 수 있으니까 추상화, 작품 올리기 이렇게 하면서 설명과 제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배경은 뒤에 이 배경 색깔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댓글과 반응입니다. 이 댓글을 달아주면 익명의 사람이 접속을 해도 댓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동료 평가와 피드백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좋아요를 누르거나 별점을 누르는 거죠. 좋아요를 많이 고른 작품이 우수한 작품이다 라고 동료평가를 할 수도 있고 별점을 통해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별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을 누르면 자동으로 컨텐츠가 개설이 됩니다. 이 URL 주소를 공유하기만 하면 학생들은 여기에 동료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동료평가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글쓰기라는 이런 활동에서 학생들이 피드백을 하고 학생들끼리 동료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쓴 글을 핸드폰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한 명 한 명씩 자신이 쓴 것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림을 이렇게 올릴 때 이름을 제목을 이름으로 해서 자신의 이름에 작품이 이렇게 올 수 있고요. 학생들이 이 평가 부분과 댓글을 통해서 학생들의 작품에 관한 동료 평가에 점수를 매기거나 혹은 의견을 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수업 중에 자신이 쓴 글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이 작품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이 잘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이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의 작품을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요. 별을 주는 것으로 별 4개, 7명이 평가했네요, 지금. 그리고 별 4개 반 이렇게 학생들의 작품에 별을 주면서 평점을 매기면서 학생들의 동료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것에 관한 피드백으로 이렇게 이 글을 읽고 나도 욕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욕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글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피드백까지 줄 수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작품에 피드백을 줄 수 있고요. 별점 또한 줄 수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이 얼마나 수행을 잘 했는지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조예나 학생의 글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좋은 작품은 댓글이 많이 달린다 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측면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다른 학생들의 작품과 자신의 작품을 비교해 보면서 아, 나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썼구나 라는 그런 교육의 순기능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들렛은 여러 명의 작품을 한꺼번에 보면서 한눈에 들어오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패들렛을 활용하여 과정중심평가와 피드백을 동시에 주는 동료평가를 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패들렛은 별점 주기 그리고 댓글 쓰기를 통해서 친구들의 작품을 평가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친구들의 작품을 한눈에 봄으로써 서로의 작품을 비교하기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패들렛을 사용해서 동료평가를 한번 해보시니 어떨까요? 슬기로운 초등 수업생활
광고로 영상을 만들 때는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내가 알리고 싶은 내용이 드러나게 해야 해.